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또 중국 소비주들 막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중국 내수 소비주만 바라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산업들이 많이 정체가 갔다가 이제 회복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아마 경기와 관련돼서 연관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도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산업재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일단 지금 당장은 중국이 뭐 리오프닝 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단계죠. 네. 즉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예, 2023년이 이제 5월에 안 남았는데요. 네, 2023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성과가 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주식시장 좋습니까? 아, 오늘 단답형입니까? 아,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인사도 없고 그냥. 네, 바로 그냥 훅 네. 들어가는 겁니다. 2023. 네. 네. 202 저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진짜 고생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2023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죠? 네. 아이고, 네, 마이크가.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올해보단 낫다. 올해보단 낫다. 네. 네. 하지만 상반기에는 좀 파고가 좀 있을 것이다. 예. 네, 또, 금리 그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좀은 괜찮을까? 이 정도면 시장 잘 견디나? 아니면 기업들 잘 견디나? 경기 괜찮나? 이런 거 다 의구심이 던져졌는데, 큰 반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나. 그래서 흐름은 전략 구강 상저하고 네. 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근데 상반기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도 돼 아니면 팔아라고 하는 고민이 무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데 뭐 그렇다고 2022년도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어려웠고 그런데 네. 작년에 얘기하기를 올해에는 좋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00 갈 때 뭐 3,600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 물론 김 대표님한테 제가 항의하는 건 아니고. 찔립니다. 아, 네. 김 대표님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선망이라고 네. 하는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네. 작년에 올해는 정말 의문의 1패가 아니라 뭐 한 의문의 5패 당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반등 말고는 정말 흘러내렸고. 네. 내년은, 네. 그래도. 예, 네, 올해만큼 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잘, 이제 상반기 때 엄청난 파고가 있어도 잘 모아가게 되면 하반기는, 한국은행께서도 이런, 총재분께서도 네.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가게 되면 좀 올해보다 네. 나아지지 않겠느냐? 제가 네. 어디 다른 전문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겠어요. 김 대표님 오시니까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혼내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네. 하면서요. 네. 자, 근데 장이 막 오를 때는. 네. 뭐, 21년, 20년, 오를 때는 그냥 막, 얘가 좀 더 올랐니, 들어 올랐니, 야, 저거는 내 거 10%밖에 안 올랐어, 저거는 20, 이런 거지만. 그렇죠. 작가, 많이 가지만. 네. 장이 어쨌든 약할 때는 제한적으로 가잖아요. 올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태조 이방원.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중에 2차 전지는 사실은 최근 좀 흔들렸지만. 네. 꼿꼿했습니다. 네. 그러면, 돈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어느 섹터로? 일단 지금 돈은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은행으로 가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네. 은행으로 가고 채권으로 가고. 네. 지금 그런 형국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 내가 올해 이렇게 주식에서 고생을 해서 뭐 몇십 프로 손해보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뭐 6%짜리, 7%짜리 나오기 시작하죠. 네. 네, 그러면 차라리 저는 고금리 가지고 2, 3년만 버티게 되면은 한 뭐 6%라고 하더라도 6.22, 6.38. 그러니까 10%, 20% 여기서 챙기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이렇게 돈이 몰릴 때가 그 주식이 이렇게 소위 손실할, 이럴 때가 주식에 투자해야 될 때예요. 돈 뺏어갈 때가 아니라. 그 조금 있으면 결론이 그쪽이었는데. 네네. 우리 박사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간파. 아우, 예, 네. 일단, 그 낚아채 가시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거래대금 최저. 그렇죠. 네. 이제 뭐, 한때 저희 20조는 넉넉히 나왔던 거래대금. 하루 거래대금. 그렇죠. 지금은 한 6조
7조 6조 합산 13조 12, 3조 밖에 안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정도까지 떨어졌던 배경은, 아, 이제 주식 물린 거, 이거 지금, 뭐, 연준이 어쩌고저쩌고,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아우, 모르겠어. 근데 연말쯤 되니까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 이 돈, 일단은 지금 좀 물려있는 거 다 사, 가자! 라고 했다가, 지금은 잠깐 대기. 이거 주식으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따로 빼놔서, 고금리를 좀 누렸다가, 네. 차라리 나중에 시장 안정되면 주식 사자. 근데 중요한 건 안정이죠. 말 그대로 다 올라간 다음에 삽니다. 그런 게, 오히려 좀 전략을 바꾸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큰 전략은 뭐 그렇고요. 사실은 네. 잘 어려운 거고, 네. 조금 더 중간 전략을, 섹터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는 BBIG였습니다. 자유롭게, 그죠?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IG, 게임이었잖아요. 네. 근데 BBIG의 세 개는 다 탈락했고, 그죠? 그렇죠. 뭐, 배터리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배터리? 네. 배터리를 포함해, 사실 2차 전지도 올해, 작년에 워낙 셌기 때문에, 네. 올해 가기 힘들 거란 분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살았죠. 네. 올해는 이제 태주 이방원. 네. 그 중에서 몇 개 빠지고 들고 뭐 그랬는데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주도주가 될까요? 주도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보통 주도주가 탄생할 때 배경은, 네. 안 좋았는데 좋아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올 때가 가장 또 강하지 않습니까? Turn around. Turn around. 네. 주변에 다 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배경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배경들이 첫 번째가, 가장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또 중국 소비주들 막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중국 내수 소비주만 바라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산업들이 많이 정체가 갔다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아마 경기와 관련돼서 연관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도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산업재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일단 지금 당장은 중국이 뭐 리오프닝 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단계죠. 네. 즉 환자 수가 폭증해야 되는 단계. 요게 넘어가서 내년 3월 달쯤에 양회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나오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산업들이 정상화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첫 번째는 원자재 관련된 쪽 보자. 원자재.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쪽과 연결되게 시작하게 되면 철강. 네. 네. 또 원자재 이쪽도 이제 경기를 좀 부응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중국 입장 쪽에서도. 그러면 이 철강이나 산업재 이런 쪽에서는 네. 그동안 정체돼 있다가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원자재 가격들은 반등하겠죠. 거기다가 또 수요가 살아난다. 중국으로 다시 몰린다. 중국 경기 회복해야 된다. 부동산 위축된다고 하고 막 지금 쏟아내기 시작한다. 정책들이 쏟아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먼저 움직였던 게 건설 기계 쪽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재건 이슈도 좀 있었고. 그렇죠. 당장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당장 보이고 수요 살아나고 또 글로벌 각국에서도 에너지 찾는다. 뭐 2차 전지 소재 찾는다. 네. 광산 쪽으로 막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다 영향을 끼치면서 인프라.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재건 그다 맞물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인프라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만 움직이는데 내년은 중국까지 이제 가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섹터는 이쪽이겠다. 안쪽에서 철강을 비롯한 산업재 관련된 쪽 잘 보자.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파생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이게 끌고 가는 게 그러면, 원자재가 필요해서 갔다가 날라야 될 쪽이 있겠죠. 운송. 운송 쪽입니다. 그럼 그쪽이 아무래도 이 BDI 지수와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저점에서 꿀럭꿀럭하고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운송시키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선 쪽과는 다른 겁니다. 벌크선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살아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중국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 네. 그랬을 때는 또 펜오션 같은 이 해운업체 BDI 쪽에 영향을 그렇죠. 받는 벌크선 쪽은. HMM은 컨선이고 네. 벌크선은 펜오션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지개를 피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약간 좀 중우장대 쪽 봅니다. 네. 중국이 산다. 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어갈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지금 중국이 위축돼서 IT 경기가 또 많이 위축됐었죠. 네. 그러면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또 반도체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단순하게 뭐 화장품 소비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한 2년 넘, 2년, 3년 가까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 바꾸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어요. 못 나간대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바꾸는 시기가, 아유, 이거 좀 오래 했는데 이번에 바꿔야지, 한 3년 넘었는데 바꿔야지 하는 게 교체 주기까지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스마트폰 모바일 DRAM 쪽으로 가장 많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활로가 여기서 펼쳐지지 않겠느냐. 한쪽에서 이쪽도 보자.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구난방이라는 핵심 정리. 네. 네. 중국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수 대표님 중국 키워드를 주셨고 철강 건설기계 같은 산업재. 네. 그걸 실현하려는 운송. 네. 그다음에 IT 전반을 회복했다는 반도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년에 주목해 봐야 될 섹터로 얘기하셨고요. 네.